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어서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이게 좀 온라인 수업의 이제 문제점, 좀 안타까운 점은,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하면 들어가서 바로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이론 내용이랑 상당한 연관이 있어서 그걸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준비는 다돼 있거든요. 각 반마다 각 반별로 차트를 12장씩 사놨습니다. 그래서 12장씩이니까 4반 48장, 차트 48장을 사놨거든요. 한 장에 한 4만 정도 하는데 한 200만 원짜리 썼어요. 그래서 기자들과 구매를 해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별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연습하시고 그걸로 액티스 루트 플래닝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알파 수업하면서 시뮬레이터 하는 거 팀별 수행평가까지 연습하는 거 하면 이번 학기 끝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가시면 되는데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안돼 있다 보니까 이론만 혼자 주구장창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긴 하지만 직접 안 해보시니까 그런 게 지금 조금 아쉽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하는 동안 제가 영상 한 거를 안 지웠죠. 영상을 안 지웠거든요. 안 지운 이유가 뭐냐면 뭐 얼굴 팔리고 이런 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그안 지운 이유는 뭐냐면 수행평가 할 내용들이 거기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미리 볼 사람들은 보고 와라. 그리고 제가 영상 날짜 지나면 미리 다운받아 놓고 다시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수행평가 연습하시고 베타를 가기 전에 애매했던 부분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필기만 하고 수업만 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생평가도 할 거지만 어차피 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해권 나왔는데 위치 내는 거, 레이더 사용하는 거, 액티스랑 연동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모르신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 어정쩡하다. 나 지금 수업은 했는데 약간 불안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모르고 다 해드렸는데 애매하게 모르고 나가면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겠죠? 졸업하면 옆에 친구도 없고 바로 연락되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베타로 나가면 연락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리고 지금 잘 해놓으면 배에서 욕도 안 먹고 욕안 먹으니까 배 타는 게 재밌고 월급도 쉽게 버는 것 같고 되게 기분 좋게 배 타다가 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안 해놓으면 뭔가 배에 가서 계속 짜증나고 혼나고 분명히 학교에서 들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고 위에 사람들은 학교에서 뭐 배웠냐 하는데 분명히 3년 동안 다녔는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방에 가면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자 이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수업한 영상을 안 지우고 다 놔뒀습니다. 그거를 다시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빼가지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시고요. 날짜가 30일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다시 탑재할 겁니다. 그거 보시고 수행평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본인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그거 추가로 하지 마시고 딴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해놔가지고 제법 도움이 될 만한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죠?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듣고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 제가 뭐할 거냐면 지금 원래 실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충족을 드릴게요. 일단 알파와 연관해서 항해당직 항해당직에서 요 레이더를 활용한 수업을 좀할 건데요. 실기 부분이니까 제가 일단 먼저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같이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저라면 당직 교대가 일어났다. 당직 교대 15분 전에 올라가죠. 15분 전인데 저는 15분 전에 한 2, 3분 전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17분 전. 17분 전이니까 08시 아침에 45분까지 올라갈 거를 이제 시세가를 처음에 사망사 당직 아마 서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8시 45분에 갈 거를
8월 지나 43번에 올라갑니다. 43번에 올라가서 사망사와 만나겠죠. 만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일왕사 교대 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15분 전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미리 브릿지에 올라가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일찍 올라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아침이니까 기본적인 업무 인계 해야 되겠죠? 업무 인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 사실 업무 인계라고 딱딱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업무 인계라기보다는 안면 트는 거죠. 사망사는 15분 전에 올라오겠지만 나는 사망사보다 더 일찍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망사랑 당직이니까 같이 올라가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지만 사망사보다 더 일찍 올라가세요. 왜냐면 사망사는 사관이잖아. 근데 난 실습하러 왔잖아. 그러면 내 의지를 2분 일찍 올라가서 피력하라 이거지. 내가 방이 2분 더 있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2분이나 3분 일찍 올라가서 일왕사랑 얘기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사망사 올라오겠죠. 그러면 사망사랑은 업무 인계 하실 거니까 저는 일왕사님한테 일왕사님 정리할 거 있습니까? 하면서 로그북 정리할 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당직 때 막 퍼뜨려 놨을 거 아니에요. 물병이랑 컵이랑 그런 거 좀 정리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그래도 사망사랑 당직인데 같이 안 오고 지가 한 5분 빨리 오래 하면서 그렇게 이미지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쌤도 학교 8시 반 출근인데 8시 반에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례도 해야 되고 조례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할지 생각도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7시 반에는 와야죠. 7시 반에 온다고 제가 1시간 더 근무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한테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없던 기회도 하나 생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시간 8시 반에 딱 맞춰서 모든 걸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업무 인계 받고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본선 상황이죠. 본선 상황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본선 상황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레이더의 주변 통항량 그 다음에 기본 장비 이상유무. 자,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하는 주변 선박 통항량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장비 이상유무 항해 장비 중에 뭐 고장나거나 기본적으로 오류가 나거나 다음 이항사가 당직 때 점심 때 이항사 올라오면 제가 이상유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선 진로나 속력 뭐 바람은 좀 잘 불어오는지 스피드. 근데 이때 스피드 확인하실 때 ETA 스피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ETA 스피드 못 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봅시다. 5월 1일 아침 10시인데 목적지까지 5월 2일 아침 10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24시간이 남아있죠. 24시간이 남아있는데 24시간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4시간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거리가 100마일이라고 할게요. 약간 돌발 문제긴 한데 한번 머릿속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이 남아있고 24시간 동안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목적지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여기 뭐 웨이포인트 10번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웨이포인트 10번인데 웨이포인트 10번까지 우리가 100마일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웨이포인트 9번이라고 합시다. 웨이포인트 9번에서 웨이포인트 10번까지의 거리가 약 100마일이 남아있고 시간은 24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시간에 몇 마일을 가야 될까요? 그러면 나의 ETA 스피드는 얼마가 나가야 될까요? ETA 스피드라는 정의를 좀 헷갈리시는 분은 다 정의해 드릴게요. 내가 ETA를 정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필요 속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ETA 스피드가 얼마입니까? 자, 현재 100마일이 남아있고 24시간이 남아있죠. 24시간 동안 100마일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100을 24로 나누면 당연히 5가 되겠죠.
내가 한 시간에 5마일을 가야 돼. 온오토로 달려야 24시간 안에 100마일을 갈 수가 있죠. 이게 ETA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자, ETA 스피드 확인하기 제일 중요한,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요걸 아셔야 내가 지금 하기 당직 중에 최소 온오토 이상은 달려줘야 우리 배가 ETA에 맞게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본선이 현재 ETA 스피드가 온오토인데 온오토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게 되면 우리 배 ETA 스피드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1시간에 5.0으로만 달려도 5.0노트로만 달려도 24시간에 그대로 달리면 100마일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시간에 0.6노트로 달리면 24시간을 달리면 100마일을 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아마 22시간이나 23시간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ETA 스피드는 줄어들겠죠. 내가 내량직도만 6노트로 이상으로만 달려도 ETA에 도착할 때 필요한 ETA 스피드는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뭐 그럼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최소 5노트 이상으로 달려주지 못하게 되면 본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야 할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해 당직 때 본선 진도와 속력을 확인하면서 ETA 스피드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때 그러면 주변 바람이나 조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역조가 불거나 순조가 불거나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선을 피할 때 내가 통항량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돌아갈 때에도 우리 배 ETA 스피드가 여유가 있으니까 어선군이 있으면 훨씬 더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어선군이 있게 되면 ETA 스피드가 빡빡하다 그러면 딱 봐도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좀 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는 내가 불안을 느낀다면 빨리 레이더로 확인한 상황에 따라서 선장님을 불러서 선장님 지금 ETA 스피드가 좀 높아가지고 제가 그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좀 오셔가지고 상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래 알겠다 하고 선장님 거의 한 5초만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선장님들은 항상 항해사를 당직 설 때 본인 방에 전화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장님들은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해주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자 하는 거. 지금 그리고 ETA 스피드 몰랐던 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인지하시고 ETA 스피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ETA 스피드 계산하는 가르쳐줘. ETA 현재 시점에서 ETA 스피드를 계산하고 싶다 하면 현재 시점에서 남은 거리와 남은 시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라는 건 지금 시간에서 목적지 ETA까지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을 계산하시고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 아워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 시간이 남아있는지 계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리는 당연히 목적지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웨이포인트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말 그대로 DTG가 되겠죠. 뭡니까 이게? Distance to go. Distance to g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아시면 TTG. TTG가 바로 지금 24시간이 될 건데 이거는 Time to go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면 DTG와 TTG만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내가 현 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할 거리,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목적지까지 내가 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느냐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TTG 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혹시 시차가 있지 않는가. 뭐 서머타임, 요즘 여러분 서머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서머타임 뭐냐면 몇월 며칠부터,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뭐 내년도 2월 1일, 3월 1일까지는 뭐 우리나라 시간대가 9시간대잖아요. 근데 뭐 8로 한다든지 또는 1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썸머타임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그 나라의 시각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많이 빠졌는데 옆으로 좀 빠졌는데 이런 배경 지식들을 좀 잘 갖고 항해 당직을 서야 된다는 것을
알파 시간에서 다뤄드립니다. 왜냐하면 알파 시간에는 항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습하는 것도 최소 요건으로 충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항해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습 시간 동안에도 이런 것들은 실무지만 좀 알고 계셔야 당직 중에 당황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면 이런 내용들을 인계받고 실제로 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하면서 본선 주변 상황 그리고 본선의 현재 침루와 속력에 따른 주변의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본선의 침루와 속력에 따른 내가 취해야 할 동작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계받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해 장비가 고장났는지 쫙 확인하고 특별한 거 없으면 본선 상황, 본선 현재 코스 스피드, 그 다음에 ETA 스피드와 DTG 확인하시고 타임 투 고와 디스턴스 투 고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가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본선에 현재 영향을 주는 바람이나 조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꼭 인지를 하시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계 받으면 되겠죠? 인계. 자, 이제 인계를 받으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그 순간 인계를 받고 전당직자가 브릿지를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충돌했다 또는 내려가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좀 불안을 느낀다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바로 선장님 전화하고 될 것 같으면 알아서 잘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압박감이 느껴지죠. 근데 그 압박감을 그냥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적극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주변 상황 확인, 그 다음에 장비 확인, 본선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제가 여기 좀 빼먹었거든요.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스티링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항량이 많다. 통항량이 많은 경우에는 매뉴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량이 적다하면 오토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정도 설명하고 요정도 설명드리고 제가 브릿지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켜놓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 내용들 중에 필요하신 내용 필기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 남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출석 체크할게요. 자, 일단 요거 조금 정리하고 계십시오.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댓글 남기실 준비하시고 제가 켜면 브릿지 들어가서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브릿지 들어오면 뭐 전에 당직자 계시겠죠? 계시고 일단 스피드는 풀로 제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챔프 안 켜져 있으면 V챔프 파워 터치 눌러주시고요. 우린 기본 채널 16 세팅해놓고 볼륨은 좀 풀로 올려놓으면 좋겠죠? 볼륨은 풀로 올려놓고 좀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알람이 와가지고 잡을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인 당직자한테 인계를 받았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스티어링을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오토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현재 코스를 그대로 셋 코스로 엔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7도 그대로 세팅을 하시고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셔서 모르시면 요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러스터 컨트롤이나 비주얼 뷰는 잘 안 쓰고요. 스티어링 누르신 다음에 오토로 307도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니까 시브릿지가 지금 우리 배 본선 우연 쪽에 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위험한지 안 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일부러 위험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시브릿지를 보니까 002도에 0.7마일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CP는 0.4마일. CP가 0.4마일이니까 조금 위험하다 맞죠? 근데 지금 저배가 지금 자꾸 돌아가네요. 이렇게 하면 충돌의 위험이 없는 걸로. 왜냐하면 벡터를 보시면 본선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선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해당된 시간 뒤에 벡터 끝에서 만나야 되는데 벡터 끝이 만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는, 저희 배는 본선은 방파제를 통과해서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3바 같은 경우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충돌의 위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딱히 충돌의 위험이 될 만한 것들 없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부산항 대교 앞쪽에서 나오고 있는 배가 하나 있죠. 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써볼게요. 자, 지금 비브릿지로 찍히는데 넘버 2 타겟이고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겟팅하고 나면 인액티브 ARS 타겟 이렇게 뜨는데요. 자, 요거를 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ARS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액티브가 있죠. ARS 액티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시면 넘버 2 해서 비브릿지라고 뜨고 지금 벡터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의 벡터를 켜서 보니 본선을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만나게 될 겁니다. 근처에다 좀 가깝게 형성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는 미리 동작을 취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에 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배가 하나 있는데 이때 바로 비주얼 뷰를 사용을 하시고 비주얼을 비노큘러원 켜주신 다음에 하시면 저 위쪽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지금 망원경이 뜨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마그니파이를 사용하시면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요 조이스틱 컨트롤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지금 나오는 배가 하나 확인됐죠? 좀 더 당겨 볼게요. 지금 정확히 보시면 요 위에 지금 각도도 나오거든요. 요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방파제 끝에서 나오는 선박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근데 육안으로 보면 저기 나오는 배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탄은 오토로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풀어에다가 탄은 오토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주변 선박 확인했는데 위험이 있는 선박과 위험이 없는 선박을 식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고 ARS가 있으니까 보기 좋죠. 그래서 CPA와 DCP를 확인했는데 5분 뒤에 0.2마일입니다 보시면 비브릿지와 5분 뒤에 0.2마일로 형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5분 뒤에 0.2마일이 되는 게 여기 부근이 되겠죠. 분명히 우리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려면 밖으로 좀 나갔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교신을 했을 테니까 내가 방파제 빠져나가고 바로 꺾을게. 네가 조금만 돌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타수가 있다면 타수한테 매뉴얼로 변경한 다음에 타 잡고 내 오더 들어라 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매뉴얼로 변경하신 다음에 타수한테 오더를 하면 됩니다. 매뉴얼 변경하고 조금 한 5도 정도 해볼까요? 자, 5도 정도 꺾어 보겠습니다. 스타보드로 꺾으면서 타가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총 5도에 라다 커맨드 주고 여기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타를 사용을 했다면 타를 사용한 다음에는 자이로 리피터를 통해서 현재 헤딩이 점점점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왜 돌아가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원은 여기 안에 있는 10도 간격 사이에 있는 요 눈금들을 확대를 해주는 게 바로 작은 원입니다. 점점점 돌아가죠. 이게 돌아간다는 말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본선도 헤딩이 우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타각을 5도를 줬기 때문에 헤딩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죠. 자, 이쯤 되면 자 밑집 하고 타를 주게 됩니다. 타를 주시고 세팅한 다음에 가져갈게요. 자, 지금 ROT가 한 10도 밑으로 생겼는데 이 ROT를 저는 죽이고 싶어요. 조금 잡아주려면 반대쪽으로 타를 주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타를 살짝 주면서 5도. ROT가 제로가 되면 바로 밑집 닫겠습니다. ROT가 제로로 가는 그 순간에 자, 더 주려면 10도 주면 되겠죠. 10도 주고 ROT 제로로 점점 가면 타각을 줄여주면서 갖고 있다가 ROT 우연쪽 ROT를 완전히 잡으면서 ROT 제로로 가고 있죠. 자, 좀 있으면 제로 밑집 놓을 겁니다. 타각 잡았고 밑집 하면 되겠죠. 밑집 잡고 여기서 다시 이제는 입항 다 됐기 때문에 오토로 잡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방파제 돌아가는데 저 배가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험은 피했고요. 자, 본선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방파제로 입항을 해야 되겠죠. 방파제로 입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레인지 3마일로 줄이고 오프센터 뒤로 빼고 자 EBL 쓰신 다음에 EBL을 이용해서 본선이 현재 가야 할 각도를 진호를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 센터로 잡아주신 요 각도를 읽어주면서 305도로 세팅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305도이기 때문에 저는 305도로 갈 겁니다. 자, 여기서 305도로 가야 되니까 조금 타 맞춰야 되겠죠. 자, 방파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305도 각도를 죽여서 10도 타각을 주겠습니다. 자연쪽 ROT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각도가 내려가죠. 305도에 스테디 할 거니까 310도, 307도 정도에서 그 사이에 밑집 놓고 스테디 하면 되겠죠. 자, 본선이 점점점 좌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5도 스테디니까 이제 반대쪽 타 주면서 타각 잡아야 되겠죠. 너무 타각이 크다면 20도까지 해서 잡겠습니다. 20도 쓰다가 줄어드는 상황 봐가면서 점점점 줄이면 되겠죠. 15도. 자, 15도에서 자, 10도. 10도 잡고 그러면서 배가 점점 기울다가 이제 세팅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밑집 잡겠습니다. 밑집 하면서 스테디 하면 되겠죠. 자, 자연으로 ROT가 좀 남아있긴 한데 배를 보니까 자연으로 조금 더 돌아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으로 좀 더 가는 걸 봅시다. 303도 이 정도면
아주 괜찮겠죠? 입항 항로가 맞네요. 자, 요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걸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브릿지 들어오면 전임 당직자 계시겠죠? 전 당직자 인사하고, 특별한 상황 없으면 뭐 특별 이상 없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다 왔으니까 타 잡고 타 수동으로 잡으면서 엔진 쓰면서 가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타를 보니 오토로 되어 있던 걸 매뉴얼 바꿔서 현재 입항 코스에다가 맞췄고요. 현재 입항 코스에 맞추면서 스피드는 이제 사실은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항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위험이 다소 낮은 것과 위험이 많은 걸 식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 많은 것과의 CPA와 시간을 확인해보니 임박했다. 그래서 나는 나오는 선박의 코스를 생각을 해서 내가 조금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코스를 선택을 했죠. 과도했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타각을 맞추기 위해서 EBA를 활용해서 타각을 얼마로 내가 세팅을 해야 될지를 가늠을 했죠. 자, 그 정도까지 작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항해 당직에 관한 잠깐 짧은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시간에 맞춰서 업무인계를 받아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이게 맞느냐 하는 거, 본선 상황, 주변 통화냐, 그 다음에 장비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본선 시구와 속력에 따라서 ETS 스피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변이나 바람이나 조류 같은 것도 확인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 방점으로 통항량을 확인하고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통항량이 많다, 본선에 위협이 되는 선박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거리와 DCPA와 TCPA 확인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피항을 하자. 그래서 아까처럼 우연으로 피했다가 살짝 좌회전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스피드 낮춰주고 타 당상 매뉴얼로 잡으면서 본선 세트 코스를 입력하고, 정정합니다. 매뉴얼로 입력했기 때문에 세트 코스는 의미가 없고 타각을 주면서 ROT 확인하시고 타각을 줬다가 죽여주고 그다음 반대쪽 다시 죽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살짝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 정도 하고 이 수업했던 내용 필기하셔가지고 사진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